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이입니다. 아, 여러분들 벌써 눈 깜짝하니까 9월이 벌써 또 끝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여름 휴가 기간을 공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휴가가 벌써 끝나고 영업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나 되었답니다. 아, 근데 분명 가을인데 여전히 하우스 안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는 온도가 45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서 오프닝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늘 사랑해주시는 손님분 심어드리는 걸로 왔는데요. 사실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컨텐츠를 생각할 시간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인기도 많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은 돌고 돌아 이 친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가을이지만 낮에는 너무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해요. 다들 이런 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너무너무 바빠서 재빠르게 가서 바로 한번 심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거 심으시나요? 네, 오늘 또 손님분 심는 컨텐츠로 한번 다가왔습니다. 요새 계속 근데, 이것만 찍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지금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진짜로. 그렇긴 해요. 근데 또 사실 우리가 지금 텀이 좀 길어졌죠? 아, 한 4-5일 정도? 좀 길어졌는데, 그죠? 그쵸. 원래 조금 며칠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추석 이후로 좀 우리가 굉장히 바빠요. 맞아요. 이제 가을이 좀 이제 추석 이후로 그래도 좀 이제 다가와서 분갈이권도 많고 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미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렇게 손님분 이렇게 분갈이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또 관심도 많고 그쵸. 좋아들 하시고 그럼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콜로세움? 네, 콜로세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아이를 참고로 분들은 이제 손님분이 다 가지고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땡큐. 우리 저 오늘 저희가 굉장히 딸내미도 바쁘고 저도 지금 또 이후로 바빠가지고 딸내미의 강력한 요청이 영상을 30분 이내로 끝내라는 강력한 그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죠.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바쁘지만 않으면 여유롭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손실 틈도 없이 바빠서 맞아요. 재빠르게 치고 빠지겠습니다. 아까 여기 손님 계시지만 사실 아까 이 일하기 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사고 좀 하고 일 좀 하려고 했더니만 참 그럴 시간도 없네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얼른 오늘 이제 좀 빨리 해서 이게 콜로세움이라고 신품종인가봐요. 맞아요. 신품종입니다. 이 친구. 근데 색감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뿌리를 좀 많이 원래 이게 흙인데 네. 흙인데 뿌리를 조금 더 털었던 것이 뿌리 여기 이제 좀 새롭게 좀 묵은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더 많이 왜냐하면 이게 이건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뿌리들은 이렇게 생겼죠. 하얗게 잘 안 떨어져요. 새로운 그럼요. 뿌리들은 근데 이제 묵은 뿌리들은 이게 좀 잘 떨어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잘 떨어진 애들은 그냥 뜯어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새 뿌리를 받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새 뿌리가 많으면 건강하니까. 자, 우리 손이 굉장히 분주해 보이시긴 하네요. 평소에 말도 되게 조금 더 천천히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 근데 예쁘네요, 콜로세움. 색감이 네. 지금 이렇게 이쁘면 조금 더 추워지면 더 이쁘겠죠? 오늘따라 이렇게 세트가 이렇게 시끄럽다냐? 그러죠, 약간. 그러네요. 정말. 확실히 가을이 오니까 가을 맞이를 하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여전히 늦여름 같아요. 이상해요. 날씨가 하우스 안이 아직도 47도 막 이런다니까요. 아주 오늘 땀으로 멱을 감았습니다. 진짜 미쳐버렸어 진짜. 이제 또 저희 바쁜 계절이 오니까 아빠랑 영상 찍으면서 오늘 한 두 번째로 뵙나? 각자 따로 일하느라 각자 따로 일하자고. 자, 콜로세움 완성했습니다. 요것이 이걸 치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모노금이죠? 네. 모노금. 모노캐러스금. 모노금입니다. 자, 요거 모노금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죠. 보시면은 그래도 상당한 목대예요. 그렇죠. 어디 목대 좀 보이죠? 상당한 목대죠.
오,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보면은 흙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건 있어요. 이렇게 목대잖아요. 목대는 어찌되었건 여기에서 연수가 좀 있었다는 거거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약간 흙을 조금 더 털어줘도 괜찮습니다. 약간 오래된 뿌리들을 네, 그래서, 정리해주는 네, 거죠. 여기 끝자락만 좀 정리해줘도 네. 이쪽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분이 조금 낮아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어, 키에 비해서. 내가 목대에 비해서. 요새 영상 댓글을 보니까 차가망을 아직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차가망 지금 빼도 되냐라는 질문이 몇 번 들어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건 이제 그거 차가망 문제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 집의 상황을 직접 찾아가서 보지 않고서 그 다음에 그 상, 뭐죠? 그 식물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가망을 지금 베낄 것인가 또 조금 이제 뭐랄까 둘 것인가 개념은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것은 정답이 보고 보면은 정답이 생기겠죠. 그렇죠. 상태를 보면. 근데 보지 않고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가망을 뭐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 햇빛에도 타잖아요. 가끔. 맞아요. 그 부드러운 겨울 햇빛에서도. 약해졌으면 타서. 자, 이렇게 해서 모노 금까지. 네. 오늘 아주 스피드적이네요. 그 다음에 자, 요 아이가 뭐? 핑크 사이닝이네요. 핑크 사이닝. 네. 잠깐. 핑크 사이닝도 지난번에도 이걸 심으셨는데 예쁘니까 맞아요. 또 심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오셨습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전에도 이걸 심으셨는데. 누가? 이모가요. 아, 그래서? 네. 아빠가 심으셨겠죠? 아, 그래서요? 그렇죠? 아, 그래서 같은 사람이란 거 나 네, 같은 이모 거. 그래서 또 물어본 게 된 거. 네.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참고로 요 지금 이 그 손님 분이 이 전에 찍었던 그 분의 네. 그 손님이에요. 바로 직전인데 네, 네. 한번 또 가져오셔서 또 심겠습니다. 네. 네, 그때도 그때는 손 이제 안 계셨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잘 심나 옆에서 옆에서 감시를 하셔야 네, 된다 해가지고 감독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쳐다보고 계셔서 이제 손이 더 떨립니다. 바쁘게 해야 되는데 감시를 해야 된대요. 예쁘다. 핑크 사이닝도 예뻐요. 지금 살짝 내가 물이 조금 없나? 그죠? 아니 지금은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상태는 괜찮고 얘가 좀 무거워서 그러구나. 무거워서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이분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요 심고 계신 이 분이 그 조그만 하우스도 있었어요. 농사를 이제 지으시니까 네네. 이제 물을 지금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이거 촬영하기 전에 물어보셨는데 한 10일 전에 주셨다고 그러시네요. 그렇죠? 10일 전에. 근데 이제 10일 전이면은 줘도 되도 거 안 줘도 되는데요. 굳이 지금 10일이면 조금 더 있다가 줘도 하우스에서도 왜 그러냐면 지금 아침 저녁의 온도가 예전처럼 막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온도 편차가 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줘도 다육이들이 무방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지금 날씨가 아직도 여름이라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좀 더 두었다가 아침 저녁에 기온 편차가 좀 나고 일교차가 좀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난 이후에 물을 줘도 그게 문제. 앞으로 이게 오늘로 쓴가 보니까 올해는 뭐 가을이 거의 짧고 바로 겨울로 들어간다고 그러네. 아니 뭐 작년에는 길었던 것처럼 요새 안 그래도 저희 나라가 사계절이냐 이계절 마냥 여름과 겨울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도 갑자기 추워지고 서늘해지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때 잠시 좀 기다렸다가 물 충분히 주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렇죠. 핑크 사인이 했습니다. 네. 다음 친구는 다음에 요것이 알사탕이군요. 자 알사탕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사탕도 올 봄에 굉장히 분갈이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목대입니다. 그때는 목대 친구들 아니었는데 맞아요. 목대도 지주대가 아 그 굉장히 소리가 엄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보면 가끔 우리 이제 그 지식적인 얘기 할 때 막 태풍 소리가 빡빡 나. 그런 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엄청 나죠. 그게 이제 흙 포장하는 소리예요. 네. 그 박스 포장하는 소리가 그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은근히 그게 소리가 굉장히 잘 들어가더라고. 네, 네. 멀리 있어도. 이것도 이 정도 해서 흙이니까 이 정도만 좀 풀고. 흙이 예쁘다. 깨끗한데요? 좋은데요? 자, 이렇게 털고. 친구가 이름이 알사탕이잖아요. 그래서 입장이 진짜 사탕처럼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알사탕입니다. 이런 것도 쉽게 안 잊어버리죠, 이름을. 모양, 모양 때문에라도 이제 기억하기 쉬워요. 특징적이니까. 맞아요. 조금 더 빼고. 네. 늘어진 게 있어가지고 조금 곤란하네. 아니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꺾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저 부분에. 혹시 이분 말고 다른 분 혹시 이 입이 좀 작은 거 혹시 있어요? 그 중에? 입이? 아니 입이 작은 거. 없어요. 적당한. 아 거. 적당한 게.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봐요. 들어봐요. 들어줘봐요. 이거. 어떤 거요? 목주머니. 아 그거 줘요. 그거. 이거? 그거 주셔. 아니 입이 작아야 돼요 지금. 손수 교체. 화분이 바뀌었습니다. 손수 교체가 아니고 집 교체. 아니 뭐 색깔은 화분 색깔이 비슷하니까 분위기는 비슷하겠네요. 이게 지금 이런 목대 때문에 꺾어지는 목대 때문에 여기 지금 저것은 안 맞아요. 좋아요. 이렇게 꺾어져야 돼. 딱이네요. 그죠. 이분을 나중에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괜찮죠? 이게 그,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꺾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딱 복주머니에 들어온 거는 그냥 잘 어울립니다. 오,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쁜데? 귀여워, 이제, 귀여워. 아, 물들면 정말 사랑스럽죠? 예술이죠? 그래도 이제 가을이고 겨울이니까 그래도 봄이잖아요. 그럼 좀 가을이도 살아나단 말이죠. 봄까지는 봐요. 지금 사면 일단 가을이가 결국에는 3개월 정도가 최악이고. 맞아요. 9개월은 그런대로 괜찮죠. 여름만 빼면 사실 다 괜찮기 때문에 한 6, 7개월은 절정으로 예쁘고. 그쵸. 그때는 그러니까 또 그럼 이게 그래서 다육이를 그러니까 여름에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막 키우기 어렵고 또 키워야 되나 그런 의문을 들다가도 생각해보면 더 많은 시간을 이 다육이 때문에 힐링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다육이를 또 키우게 되고 또 키우게 되고 그런 거 같아. 그렇죠. 물론 잘 키우신 분들이야 뭐 몇 개 죽고 뭐 그 정도 수준이겠지만. 아 근데 여름이 갈수록 더워져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데려가고 이렇게 살려서 데려간다는 게 신기술입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해줘요. 그럼 원래 있던 기술이에요? 원래 기술. 원래 이제 화분 폐기 기술이라고? 이게 통통통통 거리는 그런 개념인데 안에 이제 흙 들어가라고 사이사이. 왜냐면 이게 그 너무 거시기 하면 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원래 자세 굉장히 좋다. 너무 저요? 편하네. 아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라도 기대지 않으면 카메라 잡을 수 없네요.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아니 프로 같은데 나? 어? 나만 아주 겁나게 고생하고 있고 너는 그냥 뭐 거저 먹는 그런 자세인데? 해보실래요? 아, 원래 양손으로 들고 화면 터치를 계속 하면서 찍는데 오늘은 지금 오늘 포기한 것 같아. 너무 힘드네요. 체력이 예쁘네요. 위푼하고 잘 맞지? 네, 완전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주머니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알사탕 완성했고요. 좋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빠른 속도로 한번 해봅시다. 아빠 그 방금 그 마신 거 무슨 맛이에요? 커피라고. 그래요? 너 먹고 싶다. 아 이게. 그래요? 궁금하네 맛이. 얼음이 하나도 없네. 야 그 나 줘야지 왜 네가. 죄송해요. 자 요거
이것이 그 멕시코 스노우볼인가? 예스, 그렇습니다. 아, 멕시코 스노우볼. 네, 멕시코 스노우볼입니다, 여러분들. 아, 그런가. 이거 진짜 여름에 잘 나은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이 친구들도 올 여름 잘 버텼어요. 기특합니다. 이거 흙인데 좀 털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보면은 이제 흙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흙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그 개인적인 문의가 참 많이 오거든.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얘기 좀 할게요. 지금은 이제 이거 이제 심는 콘텐츠고 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야.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율도 얘기하고 또 어떤 걸 또 써야 되고 막 등등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문의를 해 오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희 저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정짓진 않아요. 저는 네. 흙도 마찬가지고 단정짓진 않습니다. 생명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키우는 또 환경이나 또는 뭐 노하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좌우가 돼요. 흙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또 어떤 분들처럼 무조건 비율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러진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흙에 대한 어떤 견해, 조금 균형 잡힌 견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 꼭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노우볼. 멕시코 스노우볼.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다 그거네. 오케이. 자, 요것이 지금 별 그리다네. 별 그리다. 별 그리다. 아, 요즘에 별이 우리가 요즘에 늦게까지 하우스에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이거 시골인데 그래서 저기 키우는 하우스 쪽하고 우리 여기하고는 한 50m 떨어졌나? 100m 정도 떨어졌나? 네, 100m 정도. 아, 근데 여기가 불빛이 없잖아요. 불 다 끄고. 아예 없죠. 아, 그래서 최근에 그 뭐 봤죠? 그거 저기 저 별도 많이 보이지만 그 엉덩이에 불 그 별똥별이요? 반딧불. 아, 반딧불이요? 아니, 별 얘기하다 반딧불 얘기 좀 별똥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사람이 좀 조금 더워서 그런가? 갑자기 아무튼 네, 네, 아무튼 너무 이게 이제 그 요즘에 늦게까지 하는데 이제 그 해가 지는 그런 그것 뭐라 하지? 그 석양이라고 하지? 네, 그렇죠. 별 그리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별 얘기 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노을도 예쁘고 별도 별 보면서 퇴근하거든요. 그쵸. 그 노래 중에 우리 별 보러 갈래 그런 노래도 있지. 그쵸 많죠. 그것처럼 퇴근하면서 은근 뭐랄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좋아요. 네, 그렇긴 해요. 되게 별을 하늘을 쳐다보면은 그렇게 맑고 별이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주변은 진짜 불빛이라고 한 자락도 없기 때문에 저희 집을 제외하고는 진짜 불 다 끄면 별이 진짜 많이 보여요. 진짜 엄청나게 별똥별도 잘 보여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그래서 우리 어떨 때 이제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죠. 그쵸? 가끔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지는 안 하지만 저기 우리가 하기 꼭대기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3층 지붕이 올라와서 돗자리 깔고 막 보고 그랬었는데 누워서 맥주 하나 들고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먹고 그랬었었죠. 별 떨어진 거 보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일에 쫓겨가지고 지금 조금 정서가 메마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가 제가요? 저는 저번 날 벽돌 뭐 떨어질 때도 옥상 가서 봤는데 자, 별 그리다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루돌프? 돌프네요. 화분들이 사이즈들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렇게 할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네. 남의 분이라 없어요. 그래? 네. 일단 한번 해보지 뭐. 그럽시다.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조금 마음에 안 드셔? 어딘가 모르게 뭔가가 이렇게 좀 안 맞는데? 근데 분이 없으니까. 그래?
그냥 하지 뭐. 아직 시간도 없다는 거. 그러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딸내미한테 또 그 자리 듣고. 고민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아, 진짜요. 아, 여름은 너무 덥지만 쉬는 날이 있어서 좋긴 한데 가을은 날이 좋지만 너무 바쁘네요. 아, 너무 바쁘고. 아, 올해 가을이 좀 쌉다가니까 그게 좀 아쉽네. 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돼. 그리고 또 이제 뭐 겨울이 엄청 뭐 한파가 온다고 또 뭐 매년마다 매년, 그러긴 했는데 매년 역대급 폭염, 역대급 한파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조금은 염려가 되는데 또 뭐 기상청이 별로 맞춤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겨울은 하우스 안이 따뜻하니까 아우 겨울은 하우스가 너무 좋죠. 일할 만 나잖아요. 하우스에서 겨울에 일하는 것은 참 좋죠. 물론 그래도 춥긴 하지만 그래도 햇빛 나고 아침 저녁으로만 좀 춥고 낮에는 햇살이 조금만 있으면 안에가 거의 30도에서 35도까지도 올라가고 통풍을 아예 안 한다는 전제 하에 평상시에도 보통 그래도 조금 해만 있으면 20도 넘어가니까 네 맞아요. 딱 좋죠. 근데 겨울은 그래서 하우스 낮에 따뜻하다가 한 5시 되면 갑자기 18도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려서 저기 감기 진짜 많이 걸려요. 겨울에 일하면 더웠다 추웠다 이래가지고 여름보다는 낫습니다. 이거 이제 루돌프. 그렇죠,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아까 이제 지금 이런 아이들은 흙이 피트머스 종류니까 조금 더 많이 털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심어도 이제 계절적으로 그렇게 이제 죽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제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얘들은 그걸 이제 느끼고 이제 뭔가 활력을 이제 되찾죠. 그렇죠. 온도가 딱 편차가 날 때부터 편차가 날 겁니다. 근데 수빈아 지금 몇 분이나 걸렸지? 21분이요. 21분? 네. 어찌어찌 되겠다. 네, 그쵸. 파이팅 합시다. 그래요. 30분 안쪽으로 끝내자고 해도 오케이.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이게 루돌프. 루돌프였고요. 지금 그러면 4개 남았지? 네. 4개. 작으니까 뭐 금방 하죠. 금방 하겠네. 이제 그 친구는 샤르마원이라는 친구입니다. 샤름 아 그때 했던 네네네 그죠. 아 나 얘네들 정말 구분할 수가 없어. 아 그죠 구분 힘들어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요거 이제 이런 아이들 그 이름 맞히기는 어떤 그런 시험 보러 가면은 아 10점도 못 맞힐 것 같아. 아 근데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 이제 샤르마원 이것도 막 앙코르나 막 요런 샬롯 이런 애들 같이 놔두면 무릎 걸려?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백야도 물론 이제 백야는 지 특징이 나오면 금방 이제 알 수 있는데 특징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백야인지 이게 뭐 앙코르인지 샬롯인지 샴페인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셋이 낫더니 구별 못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네, 이름 붙여놓으니까 이제 사르머니구나 하는 거지. 어렵습니다. 대충 사이즈로 아는 거예요. 화분 사이즈로. 아, 저 사이즈는 우리 앙코르가 없어 이렇게. 요것도 이제 흙이 아니라 피트머스입니다. 피트머스 종이라서 조금 털어주는 게. 그렇죠. 이게 흙하고 잘 이렇게 뭔가 융합이 좀 잘 되면 좋은데 키우기는 농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기는 참 좋아.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잘 뭐랄까 이게 뭐 영양분도 잘 잡고 있고 수분도 좀 잘 잡고 있고 뿌리 내림도 편하고 편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키우는 데는 참 좋은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쉽게 달군다고 해야 되나? 가정집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 흙이 이제 같이 피트머스로 심으면 또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융화가 조금 되는데, 근데 이렇게 굳어버린 상태에서는 잘 안 돼요. 이게. 네. 요즘 좀 오래 저 상태로 키우면 이게 위에서 상류에서 물을 줬을 때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의 전면가수가 아니고서야 물 흡수가 안 돼요. 강수 마냥 다 흘러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우리 저기 위에 하우스에서는 상면으로 물을 주는데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시간 막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는데 맞아요. 나중에 뺏어놓고 보면은 물이 안 가 있어요. 애들 그냥 살짝 겉에만 살짝 촉촉하고 그 테두리로 여 테두리로 다 물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얼추기 없다니까요. 진짜 물 낭비가 너무 심해. 그래서 키울 때 저걸로 하면 저면 간수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그거 아니고 제가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키우기가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맞아, 물이 아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털어주고 심는 게 물주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4등분까지 완성했고요. 자, 또 요즘에 그래도 좀 잘 이게 예쁘죠? 예쁘죠. 저렴하면서도 예쁘고. 이 친구는 이제 마룬힐이라는 네, 마룬 친구죠. 마룬힐이라는 아이. 이모가 마룬힐이랑 방금 그 루돌프 보더니 얘는 예쁜데 되게 싸다 이러면서 맞아요. 예쁜데 왜 이렇게 싸지? 이러면서 고르셨어요. 아주 예쁜데 싸. 그렇죠.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친구들이어서 저렴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네. 친구. 그래서 이모가 이게 진짜 이 가격이 맞아? 이러시면서 고르셨어요. 지금 딱 펼쳐진 게 예쁘긴 하네요. 이모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저 지금 부술 때도 퍼석퍼석 이런 소리 나잖아요. 부으면 무섭게 힘들어. 밑에가 이렇게 네. 이렇게 봐봐. 뿌리가 다 뭉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넓어진 거. 맞아요. 저런 뿌리들이 좋습니다. 머리채를 자꾸 흔드는 기분이네요. 느낌상. 아 이게 얘가 물을 안 먹고 있으면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물이 먹고 있으면 빳빳하잖아. 맞아요. 조금 잘못하면 이빨이 뚝뚝 떨어져. 진짜 탱탱하니까. 유연성이 없어. 네. 빳빳하고 꽉 차 있어가지고 물로. 자. 돌프, 돌프, 루돌프. 아, 이거 마룬이지? 이거 마룬이. 정신이 어디 딴 데 갔나봐요. 미치겠어. 왜 이래? 아, 요즘에 아 진짜 일이 9월 말 추석 지나고서부터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숨쉬게 바빠요. 거의 매일 야근입니다. 원래 하수에서 일할 땐 야근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 저희 여기 전체 일이 거의 인원이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필요하는 그런 건데 네 명이서 돌려막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 멀티로 하니까 일당 100이에요. 일단은 자기가 일단 맡은 일에서 하고 있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가 요청하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예쁘다. 많은 일 진짜 예쁘네. 자 이렇게 해서 마룬힐까지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쁘죠? 너무 예뻐. 자 그럼 두 개만 나갑시다. 네. 자, 이 아이는 뭘까? 그거 플로라 아닌가요? 그런가? 그렇게 생겼네. 네, 플로라네요. 플로라. 그렇죠. 플로라. 플로라도 참 예쁜데. 예쁘죠. 지금 살짝 물이 빠진 상태죠. 여름이어가지고. 원래 훨씬 빨갛게 익어요. 그러죠? 진짜로 너무 예뻐요. 선생님아 그 다리 좀 갖다 놔줘. 루라 불러라. 이 친구도 세배동에서 오래 묵혔다가 지금 내려온 친구여가지고 약간 묵은둥이 느낌이 납니다. 물을 야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폭우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DPA 얘기할 때 그때 물을 좀 비를 맞췄더니 조금 촉촉하죠? 뿌리가 이게 물로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조금 뿌리 새롭게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좀 부드러운 편이니까 또 가을도 오면 이러면 금방 내릴 겁니다. 가을에 물들면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말해 뭐해? 그죠? 말해 뭐해? 플로라 이거 이쁘면 말해 뭐해 진짜. 한 10월달부터는 하우스에서 또 애들이 예쁜 애들이 익을 텐데. 이제 난 원래는 9월 말까지는 거의 태가 안 나고 네. 10월 중순서부터 이 다육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뻐진다는 느낌? 그렇죠. 그때부터 그런 들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좀 넘어가면서 아 진짜 예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그때는 이제 절정이죠. 예쁨이.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조금 걸치게 하고. 그렇죠. 이제 11월 달서부터 이제 예뻐지는 어떤 그런 절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런 때가 오면 예쁜 아이 성장해서 또 보여드려야지. 힐링을
하실게. 오. 아, 사랑이 진짜 예쁘네. 안쪽이가 꽃대가 여러 번 피었다가 져가지고 네. 꽃대 때문에 좀 까뭇까뭇하네. 아 그래요? 응, 빼고 싶은데 빼고 싶은데 시간이니까 너무 어지러. 이게 핀셋으로는 잘 안 돼요. 응, 맞아요. 힘이 없어서 핀셋이. 응, 힘이 없어가지고 완벽하게 안 되는데. 그렇죠. 위에서 보면 이게 지저분하게 보이거든. 그렇긴 하죠.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로라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마지막 라스트. 네, 라스트입니다. 얘가 지금 자스민. 자스민 오랜만이네요. 자스민. 어. 그러니까. 요즘에 나는 우리 그 농장이가 네. 가끔 이런 품종도 나한테 있었나? 굉장히 낯선 애들이 되게 많아. 아주 새로운 애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물건 하러 이제 갔는데 딸내미가 없으면 똑같은 물건 계속 갔거든요. 아빠가 이제 사람이니까 다들 본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아빠는요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예쁜 애들을 가면 맨날 같은 애만 고르세요. 진짜 대쪽 같은 취향이셔가지고 같은 애만 맨날 이거 예쁘지 않니? 아니 진짜로 그냥 어? 여기 위에 이제 재배동 올라가서 보면은 어? 이게 우리한테 있었어? 이런다니까. 올해 꽤 오래 팔았어도 품종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너가 합류하면서 그러니까 아들하고 했을 때는 아들은 이쪽에는 별로 크게 관여를 많이 안 했는데 이제 지금 얘가 이제 하니까 이제 그 관심도가 확 이제 내가 필요성을 많이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약간 부르신 것 같기도 해. 거의 뭐 이제 그냥 아예 정신줄을 놓고 하는 거지. 전에는 아빠가 다 아셨거든요. 같이 하고 이제 제가 재배동을 맞고 난 후부터는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없어요. 외우려는 의지 이런 전혀 게.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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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없어요. 그래 보이세요. 네. 진짜로 진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자스민까지 완성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네요. 얼마 딱 30분? 31분입니다. 1분? 아우 거의 맞았네. 네, 말 몇 마디만 좀 덜 했어도. 아 그러니까요. 중간에 화분이 안 바꿨으면 맞았을 거예요. 아 맞아. 아이사탕 화분이. 그래도 미션 성공이시네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 여러분 재빠르게 인사드리고 엔딩으로 또 이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